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남자와 여자의 생각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제가 이 컨텐츠를 예전부터 할까 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뭔가 좀 오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 채널을 계속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가 더 낫다 아니면은 뭐가 옳고 그르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세상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남자와 여자는 이러한 차이가 있다더라. 그냥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가 옳다 그르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를 좀 염두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들 성향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뭐 남자면 다 이렇고 여자면 다 이렇고 이런 것도 아니고 기본적인 성향이 대다수가 이렇기는 하지만 그 와중에도 이쪽 성향이 더 강한 사람도 있고, 뭐 반대쪽 성향이 섞여 있는 사람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가장 좀 기본적인 생각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하기, 첫 번째 이야기로는, 뭐 하나의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런 이야기를 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뭐 왕따의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었다. 뭐 이러한 뭐 뉴스도 있고 아니면 사례적으로도 나오고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이렇게 좀 자주 주제로 다루어지는 이야기죠. 근데 이 부분에서 공감이 되시는 분도 있고 공감이 되시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러한 상황은 여성에게는 가능해요. 하지만 남성 사이에서는 거의 불가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힘이 세든 아니면은 뭐 외모가 엄청나게 이쁘던 아니면은 그뭐그 반대이던 아니면 또뭐 공부를 엄청 잘하든지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예를 들어 뭐 그냥 예를 들어서 왕따가 된다라고 했을 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작용을 하기도 하죠. 작용을 하기도 하지만 이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힘이 굉장히 있는 학생이에요. 덩치가 엄청나게 크고 힘이 있는 예를 들어서 강호동 같은 사람이 남자들 사이에서 왕따가 된다라는 거는 거의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뭐 공부도 마찬가지고 뭐 공부도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절대적인 게 아니라 좀 상대적으로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옛날 영화를 봐도 그렇지만 공부를 또 최상위권으로 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별로 이렇게 건드리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뭐 외모에서도 뭐 장동건 같은 사람이 남자들 사이에서 왕따가 된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거의 없는 일입니다. 여기서 남자와 여자와의 생각의 차이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자들의 생각의 차이는 상대적인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남자들의 생각의 기본 뭐 구조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은 절대적인 것이라고 보면은 될것 같습니다. 절대적. 예를 들어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인 값을 구하는 거를 좋아해요. 예를 들어 이공계 같은 경우 이공계에 남자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아무래도 남자들이 많은데 여기에는 수학이나 과학 물론 수학이나 과학 같은 것도 파고 들어가게 되면은 좀 철학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긴 하지만 뭔가 절대적인 값이 있는 거를 남자들이 조금 더 선호를 해요. 근데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대체적으로 문과 쪽에 사람들이 많죠. 문과 쪽이나 아니면은 예체능계 같은 경우에도 여성분들이 아무래도 비중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근데 이런 쪽들은 절대적인 답이 존재를 하는 게 아니라 좀 상대적인 것들이 존재를 합니다. 수치상으로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어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녀가 싸움을 벌였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부부싸움을 하든지 아니면 연인들끼리 싸움을 하든지 싸움을 할때 굉장히 많이 있는 경우가 개별적인 싸움은 남자가 이기는 경우가 많아요. 남자가 개별적인 싸움들은 이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싸울 때 남자랑 여자랑 싸울 때좀 극단으로 치달아 가면은 남자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길 붙잡고, 아니,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내 말이 맞는지, 네 말이 맞는지 한번 물어봐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여성분들은 이런 얘기를 굉장히 좀 모욕적인 처사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그게 왜 나오지? 라고 좀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이 문제에 옳고 그르냐가 중요한 거고,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모든 상황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자, 개별적인 싸움에서는 남자가 이기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를 뭐 이렇게 하면은 개별적인 싸움들은 남자가 이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잖아요.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 아주 결과적으로 보면은 여자가 결과적으로 이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겠지만, 뭐 많이 세월이 흐르면서 많이 싸웠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순간순간 그 주제 주제에 따라서는 남자들이 뭔가 좀 이기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많이 질 수도 있겠죠.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뭐 시간이 지났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다른 얘기까지 합쳐지게 되면서 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자,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석할 수 있냐면은, 이 단어를 여러분들께서 좀 조심스럽게 해석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걸 나쁜 단어로 쓰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여성이 정치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치적이라는 게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정치적이라는 게 나쁜 단어로 쓰이기 때문에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안 좋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단어의 순수한 뜻대로 정치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반대를 뭐라고 할까요? 그냥 절대적이에요. 절대적. 근데 그럼에도 약간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정치인들은 남자가 더 많잖아요. 정치인들은 남자가 많은데 왜 여자들이 정치적인 걸까? 일단 이것에 대해서 좀 풀어서 설명을 해드려야 할게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정치적이라는 게 나쁘게 해석이 되지 않아야 하는 게, 이 남녀의 차이로 보자면은 남자들은 왕정 국가에 더 익숙한 체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하지만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현대 국가와 더 비슷해요. 현대 국가들은 뭐가 뭐 절대적인 왕이나 그런 게 아니라 상대적인 힘의 논리에 정치적인 원리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죠. 상대적인 거. 그렇지만 옛날에는 절대적인 왕이 있고 아니면은 뭐 교황이 있다라든가. 그래서 쭉 이렇게 순위를 나눠가지고 생각도 그렇게 하고 실제적으로 사회도 그렇게 돌아갔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정치적인 게 현대적인 거예요. 자, 근데 남자들이 정치인은 더 많던데요? 왜 그런가 이렇게 보자면은 이게 뭔가 얘기가 다 얽혀 있는데 하나하나씩 얘기를 해볼게요. 자, 남자 같은 경우에는 남녀와 여가 이거 좀 지어보고 얘기를 할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자 같은 경우에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이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세상을 파악을 할때나 자신과 그 옆에 있는 배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그리고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까 그 왕따 얘기에서 결론을 내지 않았는데 이걸 설명을 하면서 같이 할게요. 그리고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나 자신과 세상을 판단을 할때 주변에 있는 것들 속에서의 나를 판단을 합니다. 그럼 이상할 거예요. 정치적인 거면은 오히려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아야 되는 게 아닐까 싶을 수 있는데, 이게 반대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오히려 반대적이기 때문에 그 성향이 더 두드러지게 드러나요. 자, 이게 어떤 식으로 극단적으로 쉬운 사례 중에 뭐가 있냐면은 셀카가 있습니다. 셀카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것도 남녀의 차이가 있지만 비교적 여성분들이 셀카를 찍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서는 저는 미술계에 있으니까 뭐 갤러리스트나 아니면은 여성 작가분들이나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있지만 비교적 남자들보다 작품 사진을 올리거나 아니면 전시장 사진을 올릴 때 셀카 뒤에 그림이 있거나 셀카 뒤에 전시장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또 그렇긴 한데 작품 사진만 찍거나 전시장 사진만 찍거나 그런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 중심에 이 바탕에 뭐가 존재를 하는데 이것에 내가 이렇게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왜 정치인들은 남자가 더 많을까요? 정치인들을 보면은 정치인이나 아니면은 연예인들도 마찬가지긴 한데 연예인들도 남녀를 비교를 해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여성의 비율이 더 높기는 하지만 정치인들 사진 찍은 거 한번 봐보실래요? 제가 사진을 찍으려다 보니까 약간 좀 특정 인물을 가지고 오는 게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정치인들 사진을 보면은 어떠냐면은 다 본인이 중심이에요. 물론 뭐 지나가던 사람이 자기 핸드폰 들고 자기를 중심으로 찍으면 모르겠지만 정치인들은 자기가 어떤 상황에서 자기가 부각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니면은 연예인들도 연예인 아니면은 예술계에 있는 사람들은 비교적 남성들이라고 할지라도 여성적인 성향이 조금 있다라고 볼수 있는 게 왜냐면은 자기의 얼굴, 자기의 모습 자체가 그 상황에서 부각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남성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정치에 능하잖아요. 근데 남성인데 여성성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굉장히 좀 무기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성들도 여성성에 남성성이 있으면 그게 남들하고 좀 차별화된 무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이야기를 진행을 하자면은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남성들도 당연히 그런 성향들이 있는 거지만 그래도 비교적을 말씀을 드릴게요. 가끔씩 남자분들이 이해를 못하는 게 여자분들이 여자 친구한테 여자한테 질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친구들인데 질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남자분들은 왜 그런 거 가지고 질투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러지?라고 하는 경우들이 뭐가 있냐면은 자 여자의 그룹이 있습니다. 자 그룹이 있는데 뭐 대부분 여기서 한세 명에서 네 명이거나 아니면은 뭐 다섯 명뭐 여러 명이 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세네 명에서 다섯 명 정도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학교에 학급에 한 반이라고 치면은 그룹들이 여러 개가 존재를 합니다. 마치 정치인의 정당처럼 여기서 뭐 혼자 있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래요. 그런데 이 그룹 안에서도 약간의 리더인 사람들도 있고 그룹 안에서 뭐 사람들마다 다르긴 하지만 물론 남자들도 그래요. 그룹이 있으면은 약간 리더격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비슷한데 좀 달라요. 여기서 어떠한 일이 가끔씩 화두가 되냐면은 여기에는 아무개라는 애가 여기 그룹 사람들의 동의가 없이 동의나 아니면은 동의 뭐 합의라고도 볼수 있겠죠? 암묵적인 합의가 없이 여기 있는 친구나 아니면 그룹이랑 놀아요. 자, 이 동의나 합의라는 거는 이쪽에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건데 인정을 한다라는 거는 대부분 뭐랄까 나랑 같은 급이라거나 아니면은 내가 인정을 해주고 약간 우리보다 위라든가 이 정도의 기본적으로 좀 인정을 해주는 그룹이랑 노는 거는 큰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그룹에서 동의를 하거나 합의를 해주지 않은 사람과 이 사람이 만약에 무단으로 놀았다 그러면은 내부에서 뭐랄까 반발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게 뭐랄까 나쁜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듯이 되게 정치적인 거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집단이기 때문에 집단의 합의 없이 그러한 개별 행동을 하게 되면은 집단이 와해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사람도 그냥 같이 왕따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또이 사람이 어떠한 이 그룹에서 위치가 있고 그리고 뭐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느냐도 좀 중요하겠죠. 물론 남자들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좀 극단적인 상황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반에 있는데 반에서 반도 여러 가지 그룹이 있겠죠. 그런 그룹에서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강호동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강호동이란 사람이 있는데 강호동이 이 왕따를 챙겨줘요. 근데 그거 가지고 강호동이 왕따가 될 일은 사실은 가능성은 없어요. 그렇겠죠? 근데 여자 학교에서 짱이라고 하면은 여자들의 짱이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반드시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꼭 짱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의
그 합의를 얻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여자들 사이에서 우두머리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은 오히려 이렇기 때문에 관계가 서로 간의 관계와 그런 상대적인 관계 그리고 정치적인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동의를 하고 합의를 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끔씩 보면은 저게 저 사람이 되게 하고 싶어 하거나 아니면은 재미없는 얘긴데도 막 웃어준다라거나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동의나 합의를 하는 그 관계에서 답을 찾는다라고 해야 될 거예요. 관계에서 답을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이라는 거는 상대적인 거예요. 이게 남자들이 여자를 가장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고 여성들도 남자를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인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 그룹에 있고 내가 한때 그냥 여기서 짱인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정치적인 행보를 잘못했으면은 바로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이것도 물론 사람들마다 다르지만 비교적 연상을 선호하죠. 연상을 선호하고 뭐 연하를 만나고 그런 사람 당연히 뭐 상황마다 그렇겠지만 제가 요즘에 애정촌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자주 보는데 거기서 나는 연상은 절대 그러니까 연하는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잖아요. 남자들 분 중에 나는 연하는 절대 싫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비율은 현저히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비교적 연상을 선호하고 연하를 조금 선호를 하지 않는 이유가 동갑이나 연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그룹이라는 게 있다라고 보면은 여기에서 같은 급이나 아니면은 그 위에 급의 사람들과 노는 것, 그러니까 어울린다라고 해야 되나 그런 관계를 형성을 하는 것이 자, 나 자신을 중심으로 뒤에 이렇게 상황을 인식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그룹에 있는 사람이 내가 봤을 때 하위 그룹인 사람과 이제 관계를 갖잖아요. 그러면은 이러한 관계 때문에 나의 모습 자체가 잘못 그려지는 거예요. 이러한 자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 가지의 관계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뭐 비하적으로 생각을 한다라거나 뭔가 비약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이게 오히려 제가 말씀드리지만 현대적인 정치와 더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조금 더 합리적입니다. 국제 정치는 사실 다 이런 식으로 돌아가요. 자, 그래서 남녀가 예를 들어서 데이트를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것도 물론 상대적이긴 합니다. 남자랑 여자랑 갔는데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영화를 본다. 영화를 봤으면은 영화를 보는 게 목적이겠죠? 물론 뭐 연애초는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연애초는 영화가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목적이 되는데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관계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를 형성을 하는 게 데이트의 목적에 더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나 사람들하고 대화를 굉장히 원하잖아요. 근데 남자들 같은 경우는 그런 사람들 내가 많죠. 돈 벌어다 줬고, 내가 먹을 것도 해줬고, 내가 의무를 다 다했다. 근데 뭐가 문제지? 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은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할 거를 다 했거든요. 그리고 내가 야구를 보러 갔으면은 그냥 야구를 보러 가는 거예요. 같이 가서 예를 들어서 뭐 영화도 그렇고 야구도 그런데 데이트를 하러 갔어요. 근데 남자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야구를 보고 있고 옆에 있는 여자도 야구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야구에 관한 이야기만 하거나 그랬으면 좋겠는데 여자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야구에 더 집중을 할 수도 있겠지만 나와 데이트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와의 소통 그리고 나와의 관계가 데이트에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랑 데이트를 하게 되는데 우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남자 같은 경우에는 목적이 있으면은 이 목적에 관한 이야기에 더 집중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자, 그래서 종종 보면 제가 요즘에 짝을 다시 보고 있어가지고 짝에서 나오는 얘기를 자꾸만 하게 되는데, 자, 모태솔로들이 있어요. 모태솔로들을 보면은 대부분 좀 이렇게 연애를 잘 못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남자가 있고 남자 모태솔로가 있고 여자 모태솔로들이 있는데, 남자들은 딱 봐도 아 모태솔로겠다 하는 게 드러나는 게 어디서 드러나냐면은 말투에서 드러나는 게 있어요. 말투를 어떻게 하죠? 어버버거려요. 어버버거리는데, 여성들은 모태솔로라고 해도 말을 대부분 잘해요. 물론 이것도 상대적인 건데, 말을 어버버하는, 뭐 비교적 어버버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남자들보다 그게 현저하게 적어요. 남자분들 중에 연애를 못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그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자기 세계에 좀 갇혀 있는 경우가,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자, 이게 남자의 머릿속이라고 볼게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천재라고 할지라도 내가 내 안에서의 이 소통은 굉장히 잘 돼요. 내 안에서의 머리도 굉장히 잘 돌아가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는 똑똑하고 말고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상대방하고 소통을 하지 하는 연습이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떨어지는 경우들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답을 찾으려고 할때 남자들 같은 경우에 비교적 머릿속 안에서 자기가 답을 찾고 그거를 가지고 바깥에 이야기를 하거나 그냥 들은 다음에 다시 이 안에서 답을 찾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생각 자체가 남들과의 소통에서 이루어져요. 이러한 측면도 있고, 그리고 애초에 여성들 사회에서는 연애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소통의 기술이 부재를 하면은 생존을 할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들이 더 소통에 능숙한 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입, 이런 것들도 잘 되잖아요. 뭐 어떤 실험한 영상 같은 거를 보면은 여성 아이들이 남성 아이들보다 이렇게 누군가가 다치거나 그랬을 때 공감을 더 많이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남자애들은 뭐 엄마가 다쳐도 그냥 자기 하던 거 놀고, 뭔가가 내가 뭔가를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나서가지고 한다라거나. 그래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뉴턴도 그 솔로로 살다가 죽었다고 하는 것 같은데, 뭐 유명한 과학자들이나 막 그런 사람들 보면은 뭐랄까 되게 어떻게 보면 약간 오타쿠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이런 오타쿠들인데 굉장한 과학적인 업적을 일으킨 사람들이 꽤 있죠? 그런 사람들이. 그냥 외골수로 그냥 사람들하고 소통도 잘안 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남자들은 자기 머릿속에서 절대적인 값을 내리는, 자기 안의 세계에서의 그런 값을 내리는 그런 취향이들이 조금 더 있어요. 그런데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소통을 통해서 답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끔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가끔. 가끔이에요. 왜 기준이 없지? 아니면은 왜 어제랑 오늘이랑 말이 다르지? 아니면은 뭐 이거 아이 두 개로 모두 괜찮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봤을 때어왜 저번에 했던 거랑 말이 다르지? 그러니까 이 기준을 저번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기준을 따서 얘기해 보니까 이거랑 기준이 맞지 않아요. 그러면 왜 논리도 없이 저러지? 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이것이 이 여성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은 답이라는 것은, 자, 답이 있으면은 그 남자들에게 답이라는 건 고정되어 있고, 답은 고정되어 있고 여성들에게 답은 유동적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지금 현실 정치에도 가깝다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어떻게 내리든 뭐든지 항상 유동적이에요. 근데 고정적인 값을 가지고 상대방을 판단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고, 여성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그때랑 오늘이랑 답이 다른 거는 당연한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답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거니까, 상대적이고 유동적인 것이니까 그때와 지금의 상황은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또 제가 짝
요즘 짝으로 워낙 많이 봐서. 자, 말씀드리자면 내가 마음에 드는 남자 있어요. 마음에 드는 남자한테, 나는 뭐 이런 거를 좋아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좋아하는 남자 말고 내가 관심은 없는 남자가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저 여자가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한대. 그래가지고 이 남자가 노래를 불렀어요. 자, 이걸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1번 남자랑 2번 남자가 있습니다. 여자가 뭐 노래를 좋아한다, 뭐 나는 노래 불러주는 남자가 좋아요,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봐요. 근데 이 이야기를 1번이 듣고 2번이 들었어요. 남자들 입장에선 그럼 뭐냐면은, 아, 내가 노래를 불러주면은 여자가 좋아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1번 남자가 노래를 불러주면은 좋아해요. 근데 2번 남자가 노래를 불러주면은 싫어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노래 불러주는 거 좋아한다면서요. 그런데 너는 아니고 이 사람이 노래를 불러줘야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단어 그대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답이라는 거는 노래를 불러주면 무조건 다 좋아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착각을 하는 게, 뭐 여자들이 비싼 차를 좋아한다 그러면은,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실험들 하잖아요. 비싼 차를 타고 갔더니 여자들이 뭐 따라 붙는지 어떤지. 근데 그런 상황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한 단어 자체에서 나는 이런 거를 좋아합니다, 아니면은 나는 이렇습니다 라고 해서, 아, 이러면은 이렇게 돼야지, 그런 식으로 판단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남자분들이 봤을 땐 그러니까 논리가 없거나 기준이 없거나 말이 때때마다 바뀌거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수 있겠지만, 애초에 여성이 내뱉은 답 자체는 그게 절대적인 게 아니라 언제나 상대적인 거예요. 제가 아주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때나 뭐 20살 때였나 만났던 분이, 나는 밥 먹었니 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를 좋아한대요. 제가 너무 그런 이야기를 뭐안 했었나 보죠. 밥 먹었니 라고 챙겨주는 걸 좋아한대요. 근데 그땐 이미 이제 사귀는 사이이기도 했는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아, 그래, 맨날 밥 먹었니라고 챙겨줘야겠다 해가지고 매일 식사 때마다 밥 먹었니? 밥 먹었니? 라고 보냈어요. 근데 저는 밥 먹었니라고 맨날 챙겨주면 좋겠어요 해가지고 챙겨줬어요. 근데 그게 좋지 않습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겠는데, 밥 먹었니라고만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제가 지금 이 하는 얘기를 듣고서 여성분들은, 그렇지, 뭐 때때마다 센스도 보여줘야 되고 해야지, 내가 밥 먹었니를 챙겨주는 걸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그냥 맨날 똑같이 밥 먹었니라고 물어봐 주는 것 자체가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뭐라고 해야 되지? 이 단어 자체를 그냥 그대로 절대적으로 받아들이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를 하면서 뭐 빠트린 게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얘기를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수직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사고방식도 이런 수직관계가 많고, 사고방식도 그런데,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비교적 이렇게 수평적인 관계에서 이렇게 상대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상대적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기 때문에 여성들은 수직 관계가 더 생겨요. 이것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뭔 소리야? 지금까지 그러니까 여자들은 상대적이라며. 근데 왜 수직 관계야?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룹 간에서 그런 뭐지? 인정을 합의가 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 뭐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자기랑 동등하거나 위에 있는 그룹과 이제 놀거나 만나야 된다라고 했는데, 수평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수직 관계가 더 중요한 거고, 수직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수평적인 관계가 더 중요해집니다. 이 개념을 설명을 드리려면은, 이것에서 제가 얘기를 끝내는 것보다 저의 그냥 다른 반대 법칙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게그 영상들을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무튼 남자든 여자든 사실은 굉장히 그러니까 역설적입니다. 제가 이거를 비교적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거를 얘기를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겠지만 이에 대한 반대적인 상황도 언제든지 존재를 하며 이렇게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오히려 서로 반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아무튼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를 하자면은 자,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답을 찾아낸다고 할 때. 남자와 여자가 답을 찾아낸다고 했대. 여자들은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이고, 그리고 관계에서 답을 찾아내면 되고,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인 답을 찾아내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상대적인 것이고, 그리고 남자도 당연히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고, 여자도 당연히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비교적 그렇다는 것이고, 이거를 이해를 해야지 서로 이해를 좀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해를 할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당연히 남성한테도 가지고 있는 성향이고 당연히 이 반대되는 것도 여성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좀 짝을 보면서 생각이 드는 게짝 같은 걸 보면 남자 여자가 이제 출연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게저더 많이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남자들이 착각을 하는 게이 여자가 나한테 조금 잘해주면은 나를 좋아하나 막 이런 식으로 하거나 거절을 한다고 하더라도 매몰차게 하는 게 아니라 좀 유아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좀 남자들이 못 알아듣는 경우들이 생겨요. 왜 그러냐면은 어떻게 보면 남자들이 봤을 땐 영악하게 보인다고 할수 있겠지만 내가 이 사람한테 거절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회 내에서 내가 나쁜 사람으로 보인다라거나 그러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관계들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절을 하더라도 좀 애둘러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잘 뭐라고 해야 되지?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얘기를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약간 자기 생각에 빠져 있다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경우들이 있고 아니면은 상대방을 만남에 있어서 남자들은 내가 잘하면 돼. 내가 잘하면 된다라는 약간 뭐랄까? 성향이 있어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뭔가 이벤트를 되게 멋있게 한다라든가 아니면은 나는 내 소신대로 그냥 저 사람한테 한다라든가 근데 이게 해가지고 잘 되면 되는데 상대방이 부담스러워 한다라거나 아니면은 원하는 게 아니면은 갔더라도 그거를 좀 이렇게 수정을 하거나 좀 능동적으로 재치 있게 센스를 발휘해서 좀 비틀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내가 세운 목표가 있으면은 그거를 그냥 준비한 대로 아니면은 내가 생각한 대로 그냥 밀고 나갑니다. 밀고 나가는데 이거를 상대방의 반응을 보면서 상대방이 이러면은 이렇게 맞추고 조금 내가 계획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금 왜냐면은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때는 상대방과의 소통과 관계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소통과 관계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내가 준비한 게 있으니까 내가 준비한 걸 그냥 잘해야지. 물론 이 여성이 나한테 엄청나게 호감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 자체가 잘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가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여자들은 뭐 사소한 선물에도 감동을 한다. 근데 그게 진짜 사소한 선물을 주면은 감동을 하고 비싼 선물을 주면 감동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그 사소한 선물을 주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내가 준비한 게 있으니까 나는 너한테 그냥 마음을 표현하면 됐다 해가지고 그냥 딱 하면 이것도 뭐 남자다울 수는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제가 또 얘기하면 얘기가 길어지네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것도 비교적입니다. 비교적 그런데 이건 뭐 여론조사나 그런 거나 이런 짝을 찾는 프로그램들에 너무 잘 드러나는 거니까 여자들은 모태솔로 남자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연애 경험이 없는 여자라면 오히려 더 좋아하는 경우도 있고, 그걸 크게 상관을 갖지 않아 하거든요. 왜냐면은 여성들 같은 경우 모쏠을 하거나 연애를 처음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서툴어요. 서툴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소통이 잘안 돼요. 그러니까 여성을 만나본 적이 잘 없는 사람일수록 여성과의 소통, 그리고 관계, 어떻게 해야지 여성이 편안한지 그런 거를 잘 몰라요. 소통을 잘 못하니까. 근데 남성들 입장에서는 여성을 만난다라고 했을 때그
소통 자 여자가 나보다 이제 기본적으로 여성들이 남성보다 소통을 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걱정을 크게 할 일도 없거니와 그거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연애 경험이 부족하면은 이제 서툴고 막 그런 것들이 여성들이 조금 불편해하는 것이 있는 거죠. 네, 아무튼 오늘 이야기를 잘 했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뭐 누가 옳다. 이게 또 반드시 이렇다. 그게 아니라 이건 남성이나 여성이나 다 가지고 있는 성향들인데 그것이 좀 섞여 있다라는 거고 비교적 보면은 여성들은 상대적이고 관계적인 것으로 답을 내리고 남자들은 절대적인 답을 내리는 것에 더 익숙하다. 그것이 남녀의 제가 봤을 때 생각의 구조의 기본적인 차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우, 이거 얘기가 잘 됐는지 모르겠네요. 네, 아무튼 뭐 재밌게 봐주셨으면은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